제가 좀 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요 준비한 실험이 있습니다. 네. 통 안에는 이제 스펀지는요 우리 몸에 장기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. 예. 이 압축 물티슈는 지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지금은 이 지방 세포 주위에 빨간 염증이 얼마 안 보이거든요. 예, 예, 예. 네, 네, 네. 만약 체내 지방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까요? 네. 자, 물을 보면 이제 물티슈가 커지면서 어머. 어우. 오, 이건 진짜 리얼하다. 네. 오, 염증이 점점. 그러니까 저렇게 염증이 올라오면. 그렇죠. 빨간 게 염증이잖아요. 염증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. 그럼 장기에 그 빨간색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? 예,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? 자, 이 빨간 염증이 상당히 많이 퍼지는 걸 볼 수 있죠. 지방의 양도 많아졌죠. 뿐만 아니라 이 빨간 염증이 우리의 장기인 노란색 스펀지에 스며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도 점점 눌리는 느낌이고 지방 때문에. 이렇게 체내 지방이 늘어나면은요 염증도 증가하면서 체내 장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대마 종자유를 추천받았을 때 특이 성분이 있어서 염증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네, 바로 카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인데요. 카나비노이드는 대마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화합물로 일종의 항산화 물질입니다. 이 성분은 우리 몸 모든 기관의 세포막을 자극해서 면역과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아니, 면역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항상성? 이것도 중요한 건가요? 네, 이 항상성은 체온이나 혈압, 체내 염증을 조절해서 신체를 늘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요. 만약 항상성이 무너지면 체내 염증 조절이 되지 않아 만성염증이 늘어나고 암이나 치매, 혈관 질환과 같은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예방 차원으로 섭취를 미리 하는 것도 좋겠네요? 네, 세계보건기구에서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치매나 염증성 질환, 당뇨 합병증, 암을 비롯한 17개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된 적도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카나비노이드와 암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. 유방암을 유도한 쥐에서요, 이 카나비노이드를 1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전이가 75%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생존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요, 폐암을 유도한 실험지에서요, 이 카나비노이드를 투여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종양 크기가 70%가량 줄어들었고요. 전이도 52%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아니, 암이 이 정도면 염증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겠네요? 네,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치매를 일으키는 신경 염증이 있는 쥐에게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투여했더니 염증이 평균 절반가량 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. 와. 그리고요, 이 당뇨를 유발한 쥐에서요, 이 카나비노이드를 한 달간 투여했더니 이 염증 인자가 최대 79%나 감소했고 이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인자가 530%나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와, 이거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요?